네, 지금까지 우리가 리스트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확인하는 방법을 아직 구현을 못했죠. 어레이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toString을 우리가 구현하는 걸 통해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아웃 프린트를 해서 numbers를 출력하면 현재는 reference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출력하고 싶은 거죠. 자, 우선 public string to string을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리스트에 데이터가 없다면 그냥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라는 문자를 그냥 출력해 버리면 되겠죠. 자, 리스트에 데이터가 없다라는 것은 뭘로 알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알수 있죠. 사이즈의 값이 0인지를 체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헤드가 없다면 결국에 출입문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 얘기는 리스트에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뒤에 있는 로직을 볼 것도 없이 그냥 return 하고서 출력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리스트에 데이터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헤드가 널이 아니다라면 이 밑에 구문들이 실행이 되겠죠. 자, 그때 보통 우리가 리스트를 이용해서 순차적인 처리를 할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헤드가 누군지를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temp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요. 헤드를 이 temp 변수의 값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올 여러 가지 처리를 이용해서 자, 최종적으로 return할 출력 값을 str이라고 하는 저 변수에 담을 거예요. 그리고 return 값은 저 str 플러스 대괄호를 닫는 걸로 끝낼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 이제 로직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럼 우리가 헤드를 알고 있으니까 이 헤드부터 시작해서 헤드의 next, 그것의 next, 그것의 next 이런 식으로 쭉 찾아가면서 모든 리스트를 우리가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저는 while문을 사용을 할 거예요. while문에 temp.next가 null이 아니라면 while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동작하겠죠. 현재 while문은 누구예요? 헤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헤드가 next가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라면 이 while문은 실행되지 않겠죠. 자, 그런데 헤드가 첫 번째 노드가 다음 노드를 지정하고 있다면 temp의 next는 null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반복문은 그때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실행이 되면 제일 먼저 자, 이 str이라는 저 변수에 현재 temp의 값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값과 값을 구분해주는 구분자인 콤마를 이렇게 찍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현재 temp의 값을 우리가 저 스트링에다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노드로 움직이게가 된 거죠. 자, 그럼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temp를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꾸냐? 현재 temp의 next 값으로 temp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while문에 이 구문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저기가 true라면 계속 반복하면서 다음 노드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마지막 노드 전에서 temp next가 null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마지막 노드, 저 마지막 노드는 next가 있나요? 없죠. next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의 next 값은 null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마지막 노드에서는 이 부분이 false가 되면서 while문이 더 이상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마지막 노드는 자, 이 구문이 실행될 기회를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노드는 콤마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스트링은 temp.next
데이터를 수동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결과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10, 20, 30이 나왔고요. 만약에 제가 numbers에다가 addFirst로 첫 번째 위치에 5를 줬다면 자, 보시는 것처럼 5, 10, 20, 30이 잘 출력이 됐고요. 그리고 numbers에 add하고 1, 이건 좀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addFirst는 주었습니다. 그리고 1, 15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1, 15, 20, 30이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스트 안에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는지를 좀 사람이 보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toString을 직접 구현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알아봤습니다.